이랬잖아요. 그만큼 울음에 관심이 깊었던 민족이 그렇죠. 아닌가 싶은데 네, 맞아요. 신 변호사님 옛날부터 우리가 울음을 지칭하는 말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요? 그 지칭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우는 벽곡이고요. 여자 같은 경우는 막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잖아요. 그걸 용곡이라고 하고. 용곡. 근데 이제 집안의 상을 이렇게 몇 번 치러보면 울음이라는 게 꼭 추하고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니까 곡을 한다는 게 잠깐 뭐 아침에 예식할 때 몇 초 이렇게 울잖아요. 예. 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때만 해도 집에서 상을 치렀는데 밤새 곡을 해야 돼요. 근데 울어보세요, 우리. 내가 화나면 10분을 울어도 그게 참 부모님 돌아가신 게 슬퍼도 5분도 눈물이 안 나와요. 연속적으로 하는 게 쉽지 네. 않죠. 근데 우리 나지만. 고모님이 그렇게 잘 우세요, 곡을. 아니, 우시는 게 아니라 곡을 잘 하시는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고모님은 지방 상당할 때마다 초빙돼서.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상가집에 있잖아요. 곡이 없으면 진짜 썰렁해요. 그래서 그 곡을 장례식장에서 상가집에서 하는 곡은 좀 필요하고 초청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옛날에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. 정말로요? 네. 역사 속에. 네, 역사 속에 역사 실제로 있었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곡소리가 끊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끊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가 그냥 나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돈 받고 이제 그렇죠. 그 곡을 해주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허례허식이라고 볼 수도 네. 있어요.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이건 약간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그 망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거를 인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곡소리라는 거예요. 내가 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제.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슬피 이제 곡을 며칠씩 하면은 아 내가 죽었구나 하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. 그래야 떠나. 네, 그래서 이제 헤매지 않고 내 편하는 대로 간다.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. 떠돌지 않고 이제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는 거는 편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그 저자네. 그러니까 헤매지 않고 인식하도록.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, 떠나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주는 그렇죠.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시골에서 실제로 이제 그 관 들고 이렇게 상여 메고 노래 부르면서 제가 뒤에 쫓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그게 제 되게 기억이 오래 남는 게 슬픈 감정이랑 그 다음에 할머니가 좋은 데 가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되게 그 기억에 오래 남아요.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근데 그게 슬픈 것만은 아니다. 네.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그래요? 남아요. KBS